드디어 앞선 경기가 종료되고 링을 향해 나가는 혜수 씨. 긴장하지 말고. 한 번만. 죽어요? 아니, 한 번만. 먼저 양 선수만 출전하겠습니다. 먼저 첫번호 박혜수 선수 출전! 라운드당 2분, 총 6라운드. 12분 동안 모든 걸 쏟아내야 합니다. 저는 엄마니까 이 악물고 링 위에서 더 독하게, 강하게 멋진 경기를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링 위에 선 혜수 씨. 자, 걸고, 그렇지, 걸고. 다시 올라, 다시 올라. 칠 때 아빠야. 좋았어. 팽팽한 탐색전으로 1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발 굳어 있잖아. 어째 남편 성혁 씨가 더 긴장한 모양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좀만 더 여유롭게 해줘. 가서 보자. 그런데 상대 선수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줘, 침착해, 호흡해, 괜찮아. 오케이. 우위를 가늠할 수 없는 난타전. 머리 맞고. 해줘, 호흡해. 순식간에 코너로 물린 혜수 씨가 노련하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좋아. 나이스, 호흡해, 호흡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치!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달아오르는 링의 안과 박. 자, 상대편 뒤졌다, 흥분한다. 그치! 그치! 자, 상대편 흥분했잖아. 좋아, 잘 맞아. 그치!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만이 남아있습니다. 혜수야, 진짜 잘했어 오늘. 그저 잘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 양 선수에게 남은 시간은 단 2분. 혜수 씨의 뒷심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아빠, 아빠! 오케이! 오케이! 자, 거리 유지, 오케이! 오케이, 다 걸린다. 아, 좋아요. 한 대 더 쳐, 그치? 팽팽한 접전으로 끝난 시합.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판정뿐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첫번호 박혜수. 이유? 그냥 아직 저는 복싱이 재밌어요. 좋고 재밌고 뭐 딱 정상 찍었으니까 내려와야지 사실 이러면 되게 멋있는데 저는 천천히 서서히 내려오고 싶은 선수예요. 그냥 딱 높은 곳에서 딱 내려오면 멋있지만 그냥 내가 더 이상 복싱에 미련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하다가 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싶어요.